영어가 절실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초급자예요. 외국에서 산지 18년인데 영어를 못해서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섀도잉은 진작에 포기를 했고 저는 아예 들리지가 않아요. 듣기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영상물을 듣는데 그 소리가 잘안 들리는 경우는 한세 가지로 구별을 할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단어 자체를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아는 단어의 양이 굉장히 적을 경우, 몰라서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단어를 눈으로 보면 뜻을 아는데 소리를 들어보고 말로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귀와 입으로 그 단어를 듣고 말해본 적이 없다면 그 단어는 안 들려요. 그 단어를 실제로 보고 나면 내가 알고 있는 너무너무 쉬운 단어인데 왜 이게 안 들렸지? 싶을 정도로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독해는 되는데 귀로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귀로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단어인데 그래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문장 안에서 연음이 돼서 혹은 인토네이션 때문에 그 뒷소리가 안 들리거나 앞소리가 안 들려서 그 단어가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로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그래요. 사실 세 번째 경우 상대방이 너무 빨리 말하거나 연음이나 강세 때문에 안 들리는 경우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외국인이 영어로 말을 걸었을 때그 원어민은 저희한테 또박또박 천천히 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미드나 영화나 영드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처럼 사투리가 심하다거나 너무 발음을 뭉개서 말한다면 정중하게 부탁하면 되죠. 제가 영어가 듣기가 잘안 되니까 좀 천천히 말해주지 않겠니? 이렇게. 세 번째 문제는 별로 심각한 건 아니고 시급한 것은 두 번째 경우예요. 독해를 할 때는 아는 단어인데 귀로 안 들리는 경우. 이럴 경우 이 단어가 어떻게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가. 요게 잘 되어야만 소위 말하는 귀가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왜안 들리지? You eat when you are upset. Upset? I'm not upset. What? What? What makes you think I'm upset? What makes you think I'm upset? Upset? I'm not upset. What makes you think I'm upset?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왜안 들리지? 싶은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재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듣기가 잘안 되는 경우에는 듣기 재료를 고르실 때 특히 고려해야 될 점이 바로 그거예요. 적어도 반 이상 70% 정도는 들리는 그 정도로 아주아주 아주 쉽고 천천히 말하는 또박또박 말해주는 그런 친절한 영상물을 재료로 듣기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그 아이가 보는 영상물을 가지고 연습하면 굉장히 좋아요. 특히 까유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올렸듯이 그 주인공이 꼬마인 데다가 주로 가족들이 주인공이에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생활 영어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주인공인 까유에게 애기니까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해요. Oh, Caillou! What are you doing? I'm making cookies. Look at the mess you made. Look at the mess you made. Look at the mess you made. Do you want to help mommy clean it up? Do you want to help mommy clean it up? Do you want to help mommy clean it up? Yes, mommy. Me and you. 듣기가 초급이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건 어느 정도 내가 만만하게 알아듣겠는데 싶은 느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듣기 재료가 조금 나에게 자신감을 줄수 있는 아주아주 아주 쉬운 재료여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뽑은 재료는 뭐냐면 너무 유치하지도 않으면서 재미도 있으면서 메시지도 담고 있는 그런 재료가 있어요. 디즈니나 드림웍스에서 나오는 영화예요. 쿵푸 팬다라는 영화예요. 이런 영화가 듣기나 쉐도잉 재료로 조금 적합한 이유는 첫 번째 재밌어요. 게다가 메시지도 담고 있죠. 그리고 대본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요즘에는 워낙에 디지털 매체가 발달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자막을 설정할 수 있어서 영어 자막을 바로바로 보면서 쉐도잉을 할수 있는 이점도 있죠. 그런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크립트를 프린트아웃해서 독해하고 낭독하는 연습을 따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쿵푸팬다라고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쿵푸팬다 무비 스크립 PDF 이런 식으로 치거나 아니면은 뭐 DOC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아주 친절하게 편집까지 다 해놓은 자료들도 있어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출력을 하시고 이 영화를 통째로 다 쉐도잉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요 부분의 AB 대화 혹은 요 부분의 나레이션이 너무 괜찮다. 정말 이건 통째로 외워서 두고두고 마음에 새겨둘 만큼 의미가 있는 메시지다. 그런 것들만 저는 발췌해서 외우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대본을 다 외우는 건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우선 뽑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스크립트를 보면서 들어봐요. Look, you don't belong here. You don't belong here. Oh, I know. Oh, no, no, no. I mean, you don't belong here. I mean, in this room. But this is my room. Property of Crane. Oh, okay. Right, right. So why are you upset? I probably sucked more today than anyone in the history of Kung Fu, in the history of China, in the history of sucking. Me? You should have seen him. They totally hate me. Totally. How is she? 어이 자막이 자막이 맞지 않네요. Wing. 한 수십 번 반복해서 듣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낭독을 해봐요. 한 문장 한 문장 낭독하면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독해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낭독과 독해를 같이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낭독을 어느 정도로 반복해야 되냐면 이 대사를 치는 인물과 똑같은 속도로 받아칠 수 있을 정도로 쉐도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감이 나도록 그렇게 반복해서 낭독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낭독 연습을 하실 때 한 두세 번 읽고 나서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집요하게 이 등장인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말해도 말이 꼬임이 없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유창하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낭독 연습을 하는 거예요. 5, 60번 반복해서 연습을 해도 부족할 거예요. 처음에 이걸 시도하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화면을 보면서 영어 자막을 틀어놓으면서 쉐도잉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스크립트를 보면서 쉐도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막도 없이 스크립트도 없이 듣기만 하면서 이제 쉐도잉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최종 단계인데 이 최종 단계는 안 가도 돼요. 늘 강조하지만 텍스트 보면서 쉐도잉 하는 것만 해도 쉐도잉 효과는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The warrior said nothing, for his mouth was full. Then he swallowed, and then he spoke. Enough talk. Let's fight. Is that what this is? Sorry, I thought it was just a regular peach tree. I understand. You eat when you are upset. I'm not upset. What makes you think I'm upset? 왜 제가 화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What makes you think? What makes you think I'm upset? What makes you think I'm upset? So, why are you so upset? Look, you don't belong here. You don't belong here. Oh, I know. No, no, no. I mean, you don't belong here. I mean, in this room. I understand. You eat when you are upset. Upset? Upset? I'm not upset. Quit. Don't quit. Noodles. Don't noodles. You are too concerned with what was and what will be. There is a saying,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 is called present. Is this what this is? I'm so sorry. I thought it was just a regular peach tree. I understand. You eat when you are upset. Upset? I'm not upset. What makes you think I'm upset? So why are you upset? Probably five. Man, you should have seen them. They totally hate me. Totally quit. Don't quit. Noodles. Don't noodles. You are too concerned with what was and what will be. There is a saying.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 is called present.